삼성전자 황무와 SK텔레콤의 정명을 입었습니다. 오늘 앞서 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22번째 우승자와 22번째 준우승자가 나옵니다. 아, 연속 우승 도전을 허영모 그리고 3단전에 걸친 최강 2인자라는 꼬리표를 떼어는 정명원입니다. 네, 양 선수 모두 다 종족의 운명을 걸고 걸치는 브루드워 최후의 전쟁인 만큼 아, 정말 누가 이길지 모르겠습니다. 네. 정말 예측 불허예요. 한재호 오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10번 한 것 같은데요. 오늘 40번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세트 때 한 번 놀자를 내밀어 첫 번째 세트 여러분의 지금 바로 한성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먼저 정명호 선수의 진영 이것입니다. 위쪽이에요. 그리고 이에 맞서는 허영모의 진영은 자 보라색 아래쪽입니다. 자, 1세트, 자 2호 세트가 같이 주어지고요. 근데 뭐 전반적으로 3세트만 그렇고 선수는 뭐 맵 다 괜찮다, 썰만하다, 나 맵 핑계 안 된다 그런 얘기했어요. 네, 뭐 실제 데이터에서도 네오그라운드 제로 같은 경우 프로토스 테헤란이 6대5로 이제 프로토스가 한 경기 앞서고 있지만 네, 테헤란이 3연승 중인 맵이고요. 자, 뭐 아무래도 다점제이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전략적인 수를 준비한다는 측면에서 진짜예요. 야, 이것도 맞습니다. 레알.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레알, 레알. 예. 아, 이거 맞는 얘기. 네, 전부 토스를 바꾸겠네 이제 앞으로. 예. 프로토스, 프로토스가 또 건물이면 유닛이면 또 예쁘거든요. 예. 예. 그렇죠. 야, 원활한 레알 프로토스. 브루드워 자유의 날개 플레이하신 분들 기대하시죠. 여자라면 프로토스. 와, 아, 앞에 네. 허영모인가요? 네, 굉장히 뭐 정말 허영모하고 똑같이 그리셨네요. 네. 네. 자, 그럼 베르스먼드와 안마다 쪽에 나가도 짓습니다. 정명훈이에요. 네, 그 뭐 커맨센터 옆에 서플라이도 있고요. 네. 황제 그리고 국번. 네. 네. 황제를 끌어내리기 네. 전에 오른가요? 올라간 거예요. 허영모는 네. 바로 그 센터블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네. 아무래도 일단 위치상으로 뭐 정찰도 서로 늦게 가고 이런 의미에서 허영모 선수의 예, 바로 더블 넥서스를 짓는 판단은 네. 예, 출발에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돼버리면 네. 정명훈 선수가 예, 베럭스의 바로 게스를 뭐 전진 베럭을 했다든지 아니면 베럭스의 바로 게스를 짓고 예, 빠르게 테크트를 올린다든지 이런 형태가 아니라 원베럭에 더블을 갈 것 같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허영무 선수의 더블은 현재로서는 거의 예, 최고의 기본적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뭐 게스를 올리면서 정명훈 선수가 예, 원팩 더블 정도로 만약에 생각했다고 하면 정찰이 돼서 상대의 생더블 보고 기습적으로 뭐 투팩을 준비한다든가 이런 어떤 그 생각도 해볼 수가 있지만 지금은 완전히 그냥 원베럭 더블인 것 같고요. 지금 정명훈, 정명훈 제가 좀 전에 잘못 봤습니까 혹시? 뭐 말씀하시는 거죠? 네? 뭘 잘못 봤다는 네. 거죠? 네. 아, 예. 뭔지 몰라 잘못 보셨나 보죠? 아, 나 배럭인가 싶어가지고. 예. 아, 좀 정신이 없어요, 너무. 네, 앞서서는 방송 시작했는데 딴 데 계시더니. 예. 방송 시간 좀 맞춰주세요. 예. 부탁드립니다. 정신 차리겠습니다. 예. 아, 여름이죠, 여름 지금. 정명 선수를 응원하시는 분? 그렇습니다. 자, 저희 뭐 오늘 쌀쌀하고 우중충에 있으면 좋다가셨거든요. 그렇죠, 혹시 바깥에 갑자기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하면 토스는 이런 여름에 사실상 우승한 적은 없거든요, 거의. 자, 예전 스타일이고 그 기념품이었습니다. 네, 새로운 시작 맞습니다. 네, 새로운 시작입니다. 라스트 브로드 파이널 그리고 바로 뉴 비기닝입니다. 네, 자 일단 뭐 SCV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아마 빌드에서는 분명히 좀 불리하게 시작했다라는 생각을 정명 선수가 가질 것 같고요. 하지만 이걸 보고서 딱히 지금 손을 쓸 수 있는 단계는 없습니다. 지금으로서. 그렇죠. 예. 정명훈 선수가 초반에 더블 넥서스 한 허영무 선수를 알아차리고
병력 위주로 찌른다 할지라도 다 막아내겠다는 생각으로 투게이트에 올린 이후에 드래곤 사정거리 업그레이드 서둘러주고 있는 허영무 선수의 모습이고, 그러나 정명훈 선수도 지금까지의 허영무 선수가 더블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림은 분명히 시나리오 속에 있었을 겁니다. 예. 네. 일단 사거리 업그레이드 된 드래곤의 압박이 더블을 했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무서울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어쨌든 탱크가 나오기 전까지는 수비해야 되는 정명훈 선수 벙커까지 지금 짓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지금 계속 신경전을 펼치겠습니다. 네. 자, 안바람 벗고 힙 키우고 있어요, 양 선수들. 일단은 네, 8시 쪽까지 일군이 이제 SCB가 갔던 거는 어떤 이 프로토스가 이제 몰래 전진 검문 같은 거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정찰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아무래도 일단 전략적인 부분을 시도를 허영무 선수도 많이 이제 하다 보니까 그렇죠. 네, 정명 선수가 컴퓨터 스테이션을 지금 상당히 빨리 올렸죠. 네, 일단 보면서 맞춰가겠다는 건데, 일단 이런 시작이라면 빌드에 있어서는 지금 상당히 불리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럼 스타포트를 예. 올리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저 스타포트를 올렸다는 것 자체는 예, 드랍시 플레이를 어느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런데 크루이더를 가지고 로보틱스 타이밍을 정확히 보여줬습니다. 예. 예,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겠고, 첫 경기는 정찰 싸움이다. 예, 라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그 레이스 한 개 뽑고 예, 자, 뭐 컴퓨터 스테이션 활용해갖고 예. 옵저버를 적극적으로 끊어주겠다라는 생각일 수도 있겠고요. 예, 뭐 지금으로서는 일단 뭐 벌처 드랍을 통해서 정명훈 선수의 장기죠. 예, 일단 불리한 빌드를 예.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드랍십을 통한 벌처가 통하지 않는다면 이거 너무 힘들어집니다. 정명훈 선수 지금 병력 중심이 아니라 예. 감사합니다. 아, 저는 그냥 뒤에 뭐 있었어요. 좋은 생각 없어서 질질 흘렸으면 좋겠다네. 좀 그쳤으면 하는 생각만 있었어요. 네. 아무튼 네, 지금 굉장히 괴로운 상황입니다. 자, 이번 트리플까지 시도하고 있는 허영무 선수이기 때문에 일단 탱크를 뽑고 사업 드래곤의 압박을 수리하고 있지만, 아, 이건 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 그러나 잔뜩 뽑으려 준비하고 들어요. 네, 그러나 허영무 선수가 지금 예. 이런 정도로 플레이하고 있는데 시즈 모드도 나름 늦고 뭐가 있는데 이거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그 위화감이 슬슬 느껴질 때가 됐거든요, 허영무도. 자, 예. 예, 일단 옵저버 두치 챘습니다. 예, 어느 정도 아무래도 일단 이거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벌쳐다 이런 예상을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병력을 빼고 있어요 지금. 네. 근데 그 모습 확인해야 되는데 벌쳐가 육상으로 올 수 있고 탱크 하나 동반해서 허를 찌를 수도 있어요. 자, 드랍십을 드랍십 못 봤습니다. 예, 지금 상태 이 드랍십 공격이 무위로 돌아간다면 할 게 없어요, 테라는. 네, 네. 상대는 기지 3개가 돌아갑니다, 허영무가. 예, 거기다가 또 시즈 모드가 개발이 됐기 때문에 예, 벌처들 내려놓고 벌처들 난리치고 있는 가운데 벌처들 난리치면 어떻게 됩니까? 일꾼들이 한 점으로 똘똘 뭉치게 되거든요. 그 똘똘 뭉쳐있는 일꾼한테 시즈 모드하고 탱크가 한방 빵 하고 예, 시즈 모드 포격 들어가면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최소한 풀업을 8, 9개 이상은 좀 잡아야 될 것 같은 상황인데 그렇구나. 일단 병력을 잘라놔놨어요, 허영무 네. 선수. 풀업을 빼야 되고 그대로 시즈모드 하고 모이면 좀더 귀찮게 하지만 또 드래곤을 때릴 게 아니고 탱크에 붙었어요, 탱크. 와, 마이 피해가 나와야 되는데 마이 대박이 나와야 돼, 마이 대박. 아, 움직여서 마이 하나는 툭 떨어져 마이. 아니, 이 정도면 많잖아. 이 정도면 되게 네. 잘 막은 거예요. 너무 제차 한 번 더 들어오니까 네. 너무 완벽하게 막았고요. 예. 자, 마인벨브라이거죠. 막아. 이 정도면 네. 괜찮아요. 네, 드래곤을 네. 잃지 않는 게 지금 중요한데 한기도 잃지 않은 가운데 이렇게면 정병 선수 약간 다급해질 수가 있거든요. 정병원의 먼저는 쓰기 시작하면 지속 시간이 길어지거든요. 아직 정병원의 먼저 끝난 거 아니에요. 예, 무리하다가 병력과 드랍집만 몽땅 잃고 예, 많은 것보다는 물론 뭐 나은 판단 상황이 되긴 했겠습니다만 방금 전에 정병원 선수 탱크를 잃더라도 예, 자 여기서 딱 이제 이태희 김태희 어떻게 봅니까? 이거 기회였으니까 이거 위험하니까 패턴스의 상징. 네. 예, 그동안 사실. 네. 자유의 날개에서도 캐리어 보기 힘들거든요. 캐리어는 최종적으로 막이죠. 드디어 허영무 선수가 김태형이 벌써 스타일리는 없거든요. 지금 허영무 선수가 캐리어를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상황을 낙관적으로 본 거예요. 그렇죠. 너무나도 유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캐리는 딴 거 필요 없어요. 김캐리는 캐리어 나오게 되겠습니다.
빈틈을 파고드는 정면으로 맞춰. 진짜 맞았어요. 그냥 진짜 맞았어요. 근데 마인 데미지 안 그만 써. 마인 데미지. 마인 데미지. 마인 데미지. 자, 자, 그래도 정면 선수가 막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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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다. 아직까지 그래도 1분을 다 피해를 크지 않아요. 많이 보여. 많이 보여. 자, 그리고 3-4 게이터. 오늘 결승전 브루드와 체육의 대결에서 캐리어를 보여주나요? 저의 어플 슬리피콘이 빨리 캐리어입니까? 네, 공식장 결승전에서 네. 아니 야, 이게 캐리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지대 역사를 결승 이후에 이렇게 짜였던 캐리어 처음 볼 거예요. 아니 허영무 선수가 보여줄 수도 있죠. 보여줄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한번 2-0으로 이기고 있다든지 1-1에서 2-1을 만들었다든지 이렇게 유리한 상황에서는 솔직히 조금 무리할 수 있겠습니다만 첫 경기에서 캐리어 준비할 거로 누가 생각합니까? 그렇죠. 아무도 생각을 네. 못하기 때문에 지금 정명호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동안 역대 사실 허영무 선수도 얘기했듯이 맵 자체가 캐리어를 자유롭게 쓰기 어렵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캐리어를 이렇게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출발이 너무 좋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명호는 더더욱더 야, 자신의 아니, 벌처가 통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캐리어가 아니라 분명히 필요한 게 같은 거 아닙니까? 다수의 아 그래도 정명호 알았어요? 네. 예, 정명호 지금 골밑에 나오고 있죠? 자 이거 뭐 섬에서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캐리어는 네. 빨리 가더라도 자원줄을 내주셔야 됩니다. 문제는요. 캐리어가 진정 무서운 이유는 캐리어 단독으로 쓸 때가 아닙니다. 그쵸, 지금처럼 그쵸. 지금처럼 이렇게 자원이 받쳐주고 마지못해 가는 게 아니라 지상렬이까지 조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거거든요. 네. 이 캐리어의 반대로 어떻게 먼저 확률? 확률 지금 막상 98%예요. 자 먹기라는 점 98% 자원 그냥 그만큼 자원 잘 먹겠고요. 이 안타피아면 캐리어가 본격적으로 작전에 동원됩니다. 그래도 정명훈 선수가 정말 잘해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골리앗도 준비. 아 근데 지금 정명훈 선수가 골리앗은 뭐 중간중간에 옵저버를 끊어주기 위한 용도를 뽑았고 지금 정명훈 선수가 노리는 것은 그거 같기도 하죠. 우리 저희 있어야 돼요. 정명훈 선수가 노릴 수 있는 것은 캐리어와 지상 면역이 합해지는 걸 최대한 찾아내야 돼. 무슨 얘기냐? 캐리어 나오기 전에 지상병력이라도 갈가먹든가 이러면 변수 만들 수 있어요. 정명훈 그게 정명훈 선수가 캐리어를 확실히 눈치채고 있을 때 이야기인데 아 지금은 캐리어를 모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골리앗 두 기 뽑은 거는 움직이면서 셔틀 플레이에 대한 예방과 그리고 이제 화면 꿈을 꿀거리고 옵션을 잡아주기 위해서 시간 벌고 있어요. 지금 정명훈 캐리어를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자 이거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정명훈 정명훈 선수는 가서 조여야 돼요. 가서 조이고 골리앗은 후속으로 골리앗은 후속으로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말씀하세요. 지금 가야 됩니다. 정명훈 지금 가야 됩니다. 가서 여기만 끝내도 허영호 선수는 위기에 빠질 수 있어요. 허영호 어떻게 해야 돼요? 허영호 다시 얘기해봐. 허영호 저도 못합니까? 네 저도 목 관리해야 되거든요. 자 뒤를 치는데 허영호 뒤를 좀 살펴잡고 지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반응이 떠야 돼요. 어쨌든 5분을 죽게 되면 골리앗이 합류하지 못한다면 네. 합류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경기는 났어요. 원근만 끌려면 정명훈은 캐리어로 나가있는 변제가 골리앗이 없거든요. 못 관리할 거지. 말 시키지 말라고도 왜 이렇게 말 많이 해요. 캐리어가 나왔거든요. 골리앗 지금 앞마당 거의 다 밀었고 12시나 들어가도 되는데 정명훈 선수 꽤 강력한 만약에 이 상태에서 캐리어 6개가 되면 정말 정명훈 선수 미래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머린들이야 사실상 있으나 많아고요. 더 골리앗만 제압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병이면 가뿐하게 마무리죠. 골리앗밖에 없게 화려하게 허영무의 자원줄을 끊지 못했습니다. 물론 정명훈 선수가 보통 테란이 아닙니다. 절대 보통 테란이 최강의 테란이죠. 최후의 테란이고 최강의 테란입니다만 진짜 허영무 선수가 프로토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보여줄 작정인가 보네요. 캐리어가 3기 정도 타이밍 때 이곳 넥서스를 날리는 성과라도 나왔으면은 그래도 골리앗으로 다시 한번 반전 노릴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캐리어가 쌓인다는 겁니다. 6개가 되는 순간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렇습니다. 지상병력도 있는 캐리어 6개요. 장원줄도 팽팽 잘 돌아가는 캐리어란 말입니다. 허무하게 무너지는 캐리어 팽팽 캐리어가네요. 캐리어가 이제 모이기 시작하죠. 거기다가 이 모이기차가 캐리어의 어떤 카운터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벌처들이 돌아다니면서 멀티적인 일구 끊어주는 건데 최후의 프로토스가 최후의 캐리어를 쓰니까 더 세요. 언제 또 캐리어 나오는 것도 좋겠지 모르니까 김 캐리가 자신의 최후의 목을 쓰고 있어요. 김 캐리가 본인의 최후
3년 동안 아꼈던 네. 네. 이게 중요한 개념 아닐 수도 있다. 자유의 날개 군당의 심장 잡은 개념 없었거든요. 이제 저는 개념을 볼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아 불쌍한 정명원 대 허영무 김태형 경기예요. 2대1 핸드캡 매치입니다 이거는. 네. 자 거의 다 밀었죠. 네. 안 받아 다행이었고요. 아, 이게 지상 경력과 같이 있으니까 정명훈이 못 버팁니다. 정명훈. 내가 99년부터 김캐리 알았습니다만 자신 이렇게 말하는 건 처음 봤어요. 그래도 네. 파이널에서 이제 자신의 아껴졌던 목을 쓰네요. 아 김캐리. 아 김캐리 입빠졌나요? 야 진짜 김캐리 오버페이스 네. 여러분 김캐리가 입빠졌답니다. 캐리어에 안 빠지게 김캐리에게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자 대란 그만둘 네. 수 없잖아요. 정명훈 네. 선수에게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여태까지 보면은 무슨 송병구가 김캐리 아들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막 듣고 그랬는데 네. 허영무 선수가 나도 아들이에요 이러면서 첫 경기부터 네. 캐리어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정명 선수 입장에서는 이 캐리어를 맞상대하기 위해서 네. 그렇죠. 네, 캐리어를 상대해서 골리앗을 계속 찍어야 되는데 문제는 골리앗 비중 때문에 버처 테크가 없어요. 네. 아 이거 지금 버티는 게 그렇죠. 버티 끄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정명 선수. 바로 찔러 드라고는 계속 늘어나거든요. 네, 캐리어는 캐리어예요. 예, 좀 예, 예, 스타크래프트 예, 스타리그 진행되면서 언제나 그 데이비드 킴 나와가지고 자유의 날개 유닛 설명도 예, 군단의 심장 유닛 설명도 열심히 해주고 그러는데 최재! 데이비드 킴도 캐리어는 우주원이라고 하네요. 데이비드 킴도 캐리어라고 그러거든요. 예. 아 김태리 캐리어가 왕이 됩니다. 뭐보다 왕이 됩니다 캐리어. 6명의 한 사람으로 순탄 위기를 겪어오면서 정말 이제는 경기를 보면 네. 최후의 프로토스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이번 경기에서 보여주지 않나 싶습니다. 정명훈 선수의 예. 예. 정명훈 선수의 전승우승이 나올 것이냐 예. 이런 것도 또 하나의 커다란 이슈였었는데 허영무 선수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전승우 무슨 구승에서 바로 끊을 건데 예. 자 여러분 특히 100만 독자 여러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